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라늄 꽃이 어떤 품종의 꽃이 잘 피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라늄은 꽃잎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꽃잎장 수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꽃이 잘 피는 것이 있고 안 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놔야 되냐? 자, 우선에 이렇게 꽃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라늄은 통상적으로 보통 꽃잎이 다섯 장씩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자, 이렇게 다섯 장이 된 것들은 꽃이 잘 핍니다. 왜? 자연에서 다섯 장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라늄 꽃을 아주 잘 피우고 꽃을 많이 피우는 것들은 주로 꽃잎이 다섯 장인 것들이 잘 핍니다. 그런데 단점이 꽃잎이 다섯 장인 것들은 대부분 꽃잎이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잘 떨어져요. 꽃이 지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씨앗으로 파종을 한 것들 대부분 꽃잎이 다섯 장짜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메버릭 스타라는 건데, 아니, 호라이존 스타라는 품종입니다. 자, 이렇게 이 꽃잎이 다섯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씨앗이 나오기 때문에 씨앗으로 파종해서 번식을 많이 하고, 우리 농장 같은 경우는 삽목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다섯 장짜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럽에서 이제 큰 종묘회사에서 사온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꽃이 보통. 꽃잎이 9장에서 15장짜리들. 이것은 이제 에밀레아라는 품종인데, 이런 것들은 꽃이 지면서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잎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잘 피면서 꽃이 풍성하게 잘 피는 겁니다. 자, 꽃잎이 많이 있는 걸수록 꽃이 잘안 피고, 꽃이 장미처럼 생긴 것들은 꽃이 피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나이가 많이 먹어야지 꽃이 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아주 잘 피는 식물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꽃잎이 작은 것들, 꽃잎 장수가 9장에서 5장에서 15장 이하짜리들은 꽃이 아주 잘 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재라라는 것들인데 다 국민재라 제라늄들이 대부분들이 유럽에서 수입 들어온 것들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은 특정한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대중적으로 꽃이 잘 피는 것을 많이 팔기 위해서 개발한 것들이 이런 유럽에서 들어온 국민재라라는 품종들입니다. 자, 그리고 꽃잎이 아주 많이 피고 꽃잎이 많고 장미처럼 생긴 것들은 꽃이 잘안 핍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럽제라늄이라고 해서 개인들, 매니아들이 주로 키우는 것들이고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꽃이 잘 피는 것들은 꽃잎이 이렇게 작은 것들, 꽃잎장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잘 피우고 많이 피우는 품종을 찾으면은 꽃잎이 5장에서 15장짜리 이내에 있는 것들을 시켜서 심으면은 꽃이 잘 피고 또한 나무에서 10송이에서 뭐 50송이까지 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라늄을 구매할 때 나는 우리 집에서 꽃을 많이 피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국민재라, 저렴한 제라늄을 사서 키우는 게 가장 좋고, 나는 꽃을, 특별한 꽃을 키워서 자랑하고 싶다. 그럴 때는 특이한 꽃, 꽃잎이 많고 장미처럼 생긴 것들이 키우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꽃이 잘안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홀꽃들은 꽃이 이렇게 잘 핍니다. 그리고 꽃송이도 크고. 자, 이것은 빅터라는 품종입니다. 빅터라는 품종. 자, 빅터라는 품종인데, 우리가 국민재라라는 품종이 다 다리 꽃잎을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장. 자, 일곱 장인데, 이렇게 일곱 장이 모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수국처럼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반겹재라늄이라고도 부르고, 또 어떨 때는 국민재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라늄을 사실 때, 꽃을 아까 반복이지만 꽃을 잘 피우는 거 살라고 그러면은 꽃잎 장수에 따라서 꽃이 잘 피고 안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0원만 올려서 바빴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만에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자주 올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제라늄 꽃을 잘 피우는 품종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